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6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1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갑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갑진일이었고요. 오늘은 갑목에 이어서 일간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을사일주가 되는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을목일간이 되겠고 이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의 을목이 되겠습니다. 5월의 갑목, 5월의 을목, 뭐 월령 자체는 같지만은 또 일간 자체가 갑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명식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것이냐를 아는 것이 사주를 보는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다음은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앞으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 일단 천간 두 번째 글자가 바로 이 을목이 되는 것이죠. 천간 첫 번째는 갑이라고 하는 글자, 갑목이 되겠고,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일단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화 토금수의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나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목이라고 하면 크게 놓고 봤을 때 나무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는 물론 물상으로 나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그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따뜻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저께 공부했던 것, 천간의 첫 번째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음목이 아니라 이건 양목이라고 되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양목인 갑목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구분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오늘 공부하는 음목인 을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같이 뭐 나무다 온기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양목이다, 음목이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여성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고 유연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이다라고 하면 갑목 같은 경우는 좀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다음에 큰 그런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난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물상으로 본다면 난초라든가 화초라든가 조금 큰 나무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화목꽃을 피우는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양유목이라든가 이렇게 화초 같은 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갑목, 을목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을목 이 참나무와 갈대라고 봤을 땐 갈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목 같은 것이 바로 참나무, 큰 아름다운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이다라고 해서 진짜 그야말로 소나무라든가 지금 말한 참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이런 아주 견고하고 큰 나무를 바로 갑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재질 자체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는 재목으로 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요즘 세상에는 철이라고 하는 쇠를 다스릴 수 있는 불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옛날에는 불을 그렇게 1000도 이상씩 올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1000도 아니라 뭐그 이상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쇠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단련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봤지만은 옛날에는 불을 다스릴 수 없으면 쇠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큰 집을 짓거나 큰 배를 만들 때, 거북선 같은 그런 배를 만들고 건조하고 할 때는 쇠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갑목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갑목의 용도는 뭐다? 재목으로 쓰인다 해서 동양
지목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의 제목으로 쓰기보다는 을목은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화초로 이렇게 꽃을 피우는 화초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합을 할 때는 을목 같은 경우 주로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배합 방법이 될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는 저 갑목이라고 하는 단단 나무를 베어서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뭐 비유하자면 도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때 어떤 것이 나한테 이 사주에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을목이 병화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인데, 이것이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모강전이 임묘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금이왕한 신유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수가왕한 해자월에 태어났느냐, 지금같이 화가왕한 사우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용신 병화계수를 추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의 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것이고요. 지금같이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여름에 태어났을 때는 계수를 위주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되게 뭐 말을 하면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이런 거를 머릿속에다 숙지를 안 해놓고 사주를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아, 이거는 정제고 저거는 편제고 이거는 정인이고 저거는 편인이고,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삼재 보게 돼 있고 또 신살 보게 돼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칙론적인 것을 다 저버리고 이상한 쓸데없는 이론을 가지고 사주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목은 난초, 화초, 음목이고요. 따뜻한 온기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친화력 같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하고의 대인 관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을목이 예를 들어서 화초라고 했을 때 물이 충분하게 있고 따뜻한 온기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난초라든가 아주 좋은 화초로서 쓸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4, 5, 미월 같이 여름 같은 때 물기가 없으면 그거는 화초가 아니라 뭐가 될까요? 물상으로 선인장이 될수 있죠. 그죠? 이파리가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선인장이 되거나 아니면 소나무 같은 게 까시도 친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하면, 을목 일간들도 상황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조금은 좀 뭐랄까 좀 성격이 과격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주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주의 배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태어난 원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제가 월지를 굉장히 중시 놓고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이 월지라고 하는 그 안에는, 월지라고 하는 곳 안에는 왕쇠의 개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대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연운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만,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의 아주 큰 운세를 말하는 것이고, 연운이라고는 1년 단위의 운세를 말하는 것인데, 대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주에서 발현을 해서 대운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은 뭐다? 대운은 계절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대운은 어디서 월주에서부터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발현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왕세, 한열, 계절이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5월은 일단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여름이죠. 여름인데 이 여름을 그냥 여름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유식하게 중하 이렇게 표현한다. 가장 화가, 양기가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5월이고요. 엊그저께 하지가 지났을 겁니다. 하지. 이 하지라고 하는 절기, 물론 이제 월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뭐 절기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지 때 양이 가장 극성하죠. 그래서 이 하지 때가 뭐예요? 밤이 가장 짧으면서 낮이 가장
긴 그러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자월이라고 하는 데 있죠. 자월, 자월의 동지는 하지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그런 시절이 됩니다. 근데 어저께 그저께 하지가 있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봐볼까요? 자, 하지가 언제 있었냐면은 21일이죠. 21일 월요일 날. 지금이 토요 하지 21일 날 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26일이죠. 26일. 벌써 하지가 지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이걸 설명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린 말씀드렸던 건 마찬가지예요. 5월이라고 하는 때가 양기가 가장 왕성합니다. 원래 이 동지 때 일음이시생을 해서 축인묘진사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음에서 2음, 3음, 4음, 5음, 6음까지 올라가게 가게 되고 5월 하지가 되면 양이 가장 극성한 그런 시절이 되면서 이때 다시 1음이 이렇게 시생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월이라고 하는 때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이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이고 하지가 지나게 되면 이때는 하반월이 로 됩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났는데 금수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그야말로 이제 음의 기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좀 한기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은 아직은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다. 그다음에 건조하다 그래서 조열한 그러한 기후라고 하는 것이 4, 5, 미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에 가장 뜨겁고 열기가 가장 많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을목이 즉 화초가 되겠죠. 화초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 자체는 뜨거운 여름에 약한 중에 날씨가 너무 뜨겁게 되면은 화초가 말라서 고사한다 그러죠. 말라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어저께 갑목도 말씀드렸던 것 똑같지만 을목도 마찬가지죠. 5월에 태어난 을목에 이렇게 생했는데 사주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바로 말라 죽거나 물이 있는데 매우 조금 있다라고 하면 이 을목은 아까 말했던 그냥 화초로 보기보다는 뭐다? 선인장과 같은 그런 조금은 변형된 화초가 될 수가 있겠죠. 선인장 여러분 보게 되면 온화한 그런 감정보다는 뭔가 좀 가시돋친 것 같고 상대방한테 잘못 건드리면은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러한 화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가는 집 안에다가는 선인장 같은 거는 키우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좀 뾰족뾰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집 안에는 대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대나무 조금 쌀이 나무 뭐 이렇게 속이 빈 대나무라든가 선인장 같은 경우는 바깥에 땅에다가 이렇게 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집 안에다가는 이거는 풍수 인테리어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집 안에다 놓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선인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인장은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사람이 자꾸 신경이 예민해지고 마치 칼을 보는 것 같은 것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게 되고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내실이 있고 좀 알차야 되는데 대나무가 자꾸 자라고 있으면 뭐야? 속이 빈 강정과 같이 된다. 이런 그런 어떤 뉘앙스로서 선인장과 대나무류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이런 거 아니고서는 뭐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경우는 집에서 잘 키울 수만 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5월에 을목이 태어났을 때 물이 부족하거나 물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을목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서 죽죠. 진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게 5월에 태어났는데 수기가 부족한 중에 목화 토가 많다라고 왔을 때 목은 상관이 없지만 화토가 많으면 을목이 말라서 죽죠. 진짜로 이런 사람 운을 대운마저 안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면 그야말로 진짜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 무시 못할 그런 것이다. 엊그저께도 제 친구가 있죠. 아는 사람이 저기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난다라고 했는데 7월 달에 난다라고 해서 제가 7월 달 좋은 날을 잡아서 줬는데 여자가 와이프가 임신 중독이죠.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재앙절기에 아기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날짜 보니까 좋은 때가 없는데 곧 거기다 대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뭐 하기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괜히 잘못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아기를 못 낳게 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야말로 나한테 묻지 않았는데 이래라 저래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청기누설 아닌 청기누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의 인생에 내가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매우 난해하더라고요. 근데 걱정스럽긴 합니다. 걱정스럽기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저 을목이 이렇게 5월이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물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보다는 계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을목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계수라고 하는 것도 묘월은 화가 와서 을목이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수 또한 5월이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계수가 절지에 태어난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계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죠. 을목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을목은 말라 죽는 것이고 계수는 고갈되죠. 고갈 말라서 계수도 증발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죠. 또 계수가 살아나야지만 또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고 또 5월의 열기를 식혀 주어야지만 또 을목계 입장에서 관성도 존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여러분들 사주보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어느 하나를 갖다가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계수가 억제시켜 줌으로 인해서 경금이 살죠. 경금이 살면은 뭐야, 계수를 또 생해줄 수가 있죠. 이런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계수를 무토기토가서 계수를 딱 파는 순간, 화를 했던 통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일간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관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죠? 또 무토기토가 와서 인성을 파했는데 관성도 명예도 실추하게 되고 일간도 안 좋은 역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인 것이지. 뭐 신살이라든가 백호대살 같은 거 얘기하면 짜릿짜릿하고 굉장히 무섭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삼재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공망 뭐더라고요. 그 공망이 되면 그런 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인데 그냥 너무 의미 없는 것에 너무 비중을 너무 크게 두고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도 이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임상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공부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 음양오행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에 몰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 음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5월은 한여름이죠. 중하라고 해서 매우 뜨겁고 조열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주의 격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나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불이죠. 음화. 그래서 음이 음을 받고 또 을목 입장에서 우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 내지는 상관이 될 터인데 음대음이니까 이거는 상관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식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신격 이렇게 보죠. 어저께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일간의 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갑목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는 상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뭐 똑같은 것은 뭐냐면 을목 뭐 상관격이 됐든 식신격이 됐든 일단 5월이라고 하는 시절은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그래서 식신이 됐던 이것이 상관했던 일간의 기운을 왕한 화가 뺏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기태과하다 내지는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사주의 틀은 똑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식신으로 식신격으로도
논하지 않고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편재격으로도 꼽을 수가 있죠. 근데 식신 사주 구조는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 식신생재의 구조인데 이 또한 뭐가 문제냐면 일간이 약해서 식신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일간이 약하고 식재만 이렇게 많게 되면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신격이 돼서 설기태가가 되든 아니면 재격이 돼서 재다 신약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5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일간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식신도 내 것이 될 수가 있겠고 재성도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 뭐예요? 인성으로서 을목을 갖다 인성은 뭐예요? 수가 되겠죠. 수로서 을목을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비견겁지로서 비겁으로서 비겁인 뭐예요? 목이죠. 목 목으로서 을목을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5월에 목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묘목 같은 거를 봤다 아니면 천간의 간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나를 도와준다라기보다는 오히려 5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수가 없으면 나무는 뭐예요? 불을 생하게 되고 불을 생하게 되면 사주가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을목이 오히려 더 빨리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목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물이 먼저 있어 주어야지만 물이 먼저 이렇게 있어 준 연후에 뭐 목이 다음에 있어 준다라고 하면 뭐 인성이라고 하는 계수가 목을 생하게 되고 화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금상첨화가 될수 있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목만 있다 이거는 반드시 갑목도 을목도 화를 생해서 둘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물이 있느냐 없느냐 을목, 갑을목 뿐만 아니라 병정화도 마찬가지고요. 무토기토도 마찬가지고 경금신금도 마찬가지고 임수계수도 다 똑같습니다. 4, 5, 미월에 그것이 뭐 인성이 됐든 뭐 관성이 됐든 재성이 됐든 식상이 됐든 수가 없어서는 절대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사화를 봤습니다. 사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을사일주죠. 을사일주. 여러분들 일주 공부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을사일주. 을사일주는 뭐예요? 일지 자체에 사화를 봤죠. 을목이 오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식신이지만 을목이 사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신 상관 이렇게 나눠서 보시기도 했지만 을목이 오월에 태어나서 상관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상관격으로 보고요. 목화 진상관격으로 봐도 이거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사주는 단 글자 글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의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화가 가장 왕할 때또 화를 봤으면 일간은 더 왕한 화에 의해서 설기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5월에 화를 하나 더 보면 그 온도는 35도에서 예를 들어서 45도, 55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을사일주들 성격이 일지에 상관을 받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까도녀들이 많습니다. 까도녀. 까도녀 아시죠? 까칠하고 도도한 그러한 까도녀들이 많고요. 까도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까도녀죠. 이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일지에 상관이 있으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볼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또 있을 수가 되는데 이 사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화 상관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을사일주들은 사주 자체가 좀 국세를 좀 좋게 갖게 되면 오히려 정관인 경금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남편 덕이 있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을사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상관을 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총명하고 말을 잘해 말 언변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을사일주들이나 일지에 상관 있는 사람들 내지는 상관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말이라든가 이런 걸할때 거침없이 말을 하고요. 남들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 주관을 먼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툼도 많고 시기도 많이 당하고 또
뭐랄까요? 뭐 모함도 많이 당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거는 일주 자체의 특성이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을목이 5월에 태어나서 을산일주가 됐는데 수가 없다. 이거 절대 안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말하는 언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함에 있어서 행동을 함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필요한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요. 인성 교육이 잘안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말을 하기보다는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생각을 깊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정신 수양, 마음 수양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식신격에 상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업가적인 그런 기질들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4차 들어가는 직종 있죠. 뭐 변리사, 변호사, 뭐 이런 직종, 아니면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이 5월에 되는데 을사일주임에도 불구하고 수가 세력이 아주 좋다라고 하면,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처도 만나고 하겠지만, 일단 이 왕한 화를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월간에 보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죠. 이 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 갑목은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 사주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국세가 사주가 되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는 지금은 좋은 쪽으로 쓰여요? 무슨 나쁜 쪽으로 쓰입니까?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지를 보게 되면 신축이 있죠. 신축,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을목을 극하는 용도도 있지만은, 수가 있다라고 하면, 개수나 임수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은 수를 생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요 3주까지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축 중에 있는 개수 하나만 딸랑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매우 염렬한 뜨거운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주 개수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반드시 수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을목이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갑목이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갑목도 지지에 뿌리가 없죠. 그러면 생시에서 수도, 인성의 수도 봐야 되지만, 더해서, 을목, 갑목의 뿌리를 얻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축 중에 개수 하나만 가지고 이 사주를 중화시키기가 좀 부족했는데,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자수가 물론 천간에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일단 자수를 얻게 되면은 이 자수가 을목이라든가 갑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좀 미흡하지만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줄 수는 있지만은, 5월에 사화까지 있는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사주가 뜨거운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금수운으로 가서 중화를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군이 와서 을목의 뿌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더 중요한 것은 5월에 이렇게 화가 왕할 때 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가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통근될 수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 가지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도 있지만, 이 단점이 뭐냐면 사화 옆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해상충이 되죠. 이런 생시는 절대 고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무인시가 됐을 때는 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5월에 화가 왕할 때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목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더큰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뭐예요? 이거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해집니다.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이 무토는요, 4화의 생주를 받죠, 5화의 또 생주를 받죠, 연지의 축토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토가 됩니다. 여기 있는 무토 갑목 하나 가지고, 물론 이제 인의 뿌리를 든 갑목이라 하더라도 얘를 갖다가 혼자 홀로 통제하기에는 오히려 역부족이죠. 오히려 수기가 부족했을 때이 갑목은 토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해서 화를 생하게 되면 화는 다시
토를 생하고 토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고갈되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돼서 일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묻인시 내지는 기묘시 마찬가지로 얻어서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경진시 신사시 마찬가지로 선생님 경진시 신사시가 됐을 때는 이렇게 뭐 경금 정관이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죠. 진토로 얻었기 때문에 진중 있는 계수 그다음에 거기에 진중 있는 을목도 있기 때문에 뭐 을목이라든가 간목 뿌리를 둘수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신금 경금은 목을 갖다가 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진시, 신사시, 특히 신사시 더안 좋겠죠. 왜냐하면 신사시가 되면 화가 왕한 5월에 사화를 하나 보는 것도 모질려서 또 사시를 얻게 되면 이건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다음에 신금 있다 하더라도 신금은 을목은 충분히 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매우 좋지 못한 경진시에 비해서 이 신사시는 더욱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 고르실 때잘 생각해서 고르시면 좋겠고요. 이모시 같은 경우도 임수 투출했고요. 개미시도 개수가 이렇게 투출돼서 들어오는 거 좋지만 뭐냐면 지지가 오화 미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천간에 아무리 임계수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개미시가 됐을 때는 개미시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5월에 4, 5음이 남방 방합을 완벽하게 짜게 되죠. 그러면 개수는 증발될 것이고요. 신금은 녹아버릴 것이고요. 을목, 갑목은 왕화에 의해서 목분 뒤에 불에 타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간신히 축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멀리 있는 신금이 개수를 생해주는 요 조그만 한 컵에 작은 물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되죠. 이런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경우 특히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에 경신신유 대운은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초년 4살에 들어왔을 때 을미대운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축미충이 되죠. 그러면 축중에 있는 축미충이 되게 축미충이 되게 되면 축중의 개수, 축중의 신금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신금 개수가 힘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매우 안 좋죠. 아기가 4살부터 3살, 13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집안이 안 좋아서 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경우 축미충이 되게 되면 재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인성이 파괴 되니까 모친하고의 어떤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안 좋은 10년씩이나 안 좋은 운을 만나는 것은 제가 봤을 땐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술 대운도 30대 중반이죠. 34살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갑신시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중요한 건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열기는 어느 정도 식혀줄 수가 있겠고요.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냐면 천간에 갑목, 을목, 갑목, 목이 세 개가 있다고 해서 이 갑목, 목이 왕하냐? 이거 절대 목이 세개 있다고 해서 이거 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약한 거예요. 매우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간에 있는 목이 예를 들어서 진토라도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이 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지만은 을목이 됐든 갑목이 됐든 지지의 통근을 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이거는 간신히 축중개수 신중에 있는 임수에 간신히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썩 좋게 어떤 생시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고요. 그냥 무난하게 보기는 병자시에 태어났을 때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 정도 생각.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